누나, 이걸로 발바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직까진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화가 잔뜩 나는 친구라. 휴지 같은 걸로 조금만 주세요. 아, 잘 황금 좋아하시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산책 갔다 온 고양이들 이렇게 왜발 씻기기 발 씻기기 싫잖아요. 애들 막 싫어하니까. 이렇게 닦아줘도 여기서만 생각하는 데서 발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많이 좋아요. 왜냐면 고양이들도 발을 계속 핥잖아요. 고양이들 그루밍을 하니까. 아유. 오, 고양이 도시 고양시. 아, 고양이의 도시, 고양시. 아, 고양이의 도시.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고양이 좋아할 거야. 고양이 여기 살 거야. 맞아, 맞아. 스타필드 갈 거야. 엄청 많잖아요. CM송이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요? 진짜 좋아하나 왜냐면 그 봐요. 캐릭터 자체가 있거든요, 고양이. 항상 무슨 고양시 할때 이렇게 그 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양천구는 강아지 그런 거 아시죠? 그래요? 양천구가 그 지도에서 보면은 강아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라서, 고양이래요? 그 구가? 예, 구가 그래서 강아지 약간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그런지는 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특화 도시 같아요. 맞아. 그런 반려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도 봤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기묘를 위한 센터가, 유기묘 전용 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고양시. 그 고양시에서 그런 게 되게 잘돼 있어요. 서울시보다 훨씬. 오빠가 놀아줘요. 꽁냥꽁냥. 둘이, 진짜 말 그대로 꽁냥꽁냥이에요, 꽁냥꽁냥. 꿀주먹 때린 거 아니야, 방금? 꿀주먹, 핵주먹 맞았는데. 얘는 아직 조금 어린 친구, 한 7개월 정도 됐고, 우리 와칸다 이제 한 11개월? 한 10개월? 살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왔으니까, 가을에 조금 큰 상태로 왔으니까. 저렇게 고양이 시도 때도 없이 발을 핥잖아요? 이거 오늘 제목, 거북목욕인 줄 알았잖아요. 거북목. 들어가는 거막 토속탱이 들어가는 게 끄집어내는. 저희 와칸다는 저희 병원을 직접 간택해서 온 친구예요. 저희가 맞아요. 데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심지어 2층이거든요. 2층인데 어느 날저 자동 문이 열리면서 보호자님이 뒤에 고양이 접수해드리면 될까? 뒤에 고양이야? 저희 고양이 아닌데요? 이 고양이 누구예요? 저희 고양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사러 가러 오신 분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하게 된 아이예요. 추운 겨울 여기서 따뜻하게 보내고 더운 여름도 여기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간택하고 왔다는 게그 영상 진짜 찾아보고 싶어요. 그쵸, 아직까지 있으면 복권이 될랑가 모르겠네. 꽁냥치고 뭔가 좀 강력한. 그쵸, 그쵸. 그래도 물주먹이에요. 불주먹은 아니지 않을까요? 꿀주먹, 꿀주먹. 진짜 귀여워. 저는 벵갈 키우고 싶었거든요. 내가 와서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벵갈이랑 아베시안. 아비니시안. 아비니시안. 아베시안. 뭐 아베시안. 이름도 모르고 귀여워요. 아이, 그, 어, 저 고양이 진짜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되게 커요. 그니까. 뚱냥이에요. 집에서 반대해서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키우는 걸로도 솔직히 만족이 안 되지만, 반 정도 만족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양이를 가까이 접하게 되니까 고양이에 대한 약간 무서움? 약간 조금 오해? 그거를 풀수 있었어요. 고양이는 약간 싸놨고 뭔가 나랑 교감이 안 되고 그쵸. 그리고 고양이는 그 훈련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와칸다는 기리쌤이 하우스랑, 하우스랑 기다려 앉아 이런 걸 가르쳤거든. 앉아를 가르쳤더니 앉아요. 제가 하이파이브까지 가르쳤다가 좀 말았는데 역시 된다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귀여워. 근데 이 와칸다는 선생님네 큰 강아지를 왜 때렸을까요? 뺨따구를 그렇게 때렸잖아요. 아니, 진짜 세게 때려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생각하지, 겁도 많은데. 드라마 생길 뻔했어. 드라마 안 그래도 참 많은 친구예요. 화장실 갔나요? 아이고, 죄송해요. 흉한 턱을 확 보여드렸네. 아유, 됐어. 이제 딱 보면은 선생님 놀라실 거예요. 아유, 아유, 아유. 아,
왜? 찬스님이 많이 웃으셨네. 깨깨거리 웃은 거 아니에요. 깨깨거리고 웃었네. 턱 보고 웃은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어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저도 진짜 거의 한 5kg 찍은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평균이네요. 평균 그만큼 다 쪘대요. 네, 5.5kg. 그래서 뺄 거예요. 4월 1일부터. 어, 저도요. 그 전에 파티 할까요? 4월 1일부터 딱 빼가지고 4월 중순쯤에 방송 보세요. 보름만 뭐 얼마나 뺐는지. 안 먹을 거예요. 쫄쫄 굶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녁을 제가 너무 늦게 먹어서. 왜 하필 만우절을 쳐? 거짓말 아니에요? 어? 아 만우절 우리만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래? 요즘 애들도 만우절 하나요? 요즘 친구 애들이 요즘 친구들도? 요즘 친구들 만우절 안 하? 요즘 친구들은 일상이 만우절 같아. 그죠? 다 그냥 거짓부러운들 거짓말쟁이들. 반전이에요. 아 요거 어떻게 가는지는 얘기해 줘야죠? 원 플러스 원인 거? 저희가 한 통 쓴 거? 이렇게 하나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원 플러스 원이에요. 요렇게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두 개 500 해가지고 1리터 네 1리터 갑니다. 이게 성분이 진짜 좋아요. 이거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쓰시고 고양이 윤기 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양이에요? 네. 아르간 오일 사용하시고 고양이 윤기 난다고. 아 양이는 그러네. 얘 진짜 맞아. 고양이들은 그리고 린스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양이들 각질 진짜 많아요. 여드름도 턱드름도 진짜 많고. 맞아요. 아 다음님 저희 두냥이 두 마리예요. 고양이 귀여워. 너무 귀엽겠다. 맞아요. 고양이 뭐 키우세요? 하트들도 들어가요. 하트는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비싼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트는. 그쵸 맞아요. 네, 머릿결 때문에.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머리 많이 빠지고 페르시안이 러시안 블루 러블 너무 귀엽다. 러블리 해가지고 그 예전에 머리 많이 빠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탈모 있는 사람들 강아지 샴푸로 감으면은 많이 안 빠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그 지금은 천연 샴푸 많잖아요 사람도. 근데 예전에는 다 막 그런 거 있죠? 팬틴 그런 거 막. 팬틴 진짜 유명하죠? 향은 진짜 향은 도브 향은 진짜 좋아요. 향 좋고 오래가고 막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성분들이 완전 다 아유 진짜 선생님 구해줘요. 진짜 떨어져 그러면 알고 보니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특히 제일 많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면활성제잖아요. 그 계면활성제들이 다 굉장히 화학적인 그런 계면활성제였어요. 거품 내는 것.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빡빡빡빡 씻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잔여물이 남잖아요. 그게 이제 두피가 흡수가 엄청 잘 되는 그런 피부인데 두피로 인해서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얼굴에 하는 건 사실 그렇게 남을 일이 없는데 머리에 살짝 남고 우리가 또 린스도 하면 린스도 머리에 사실 깨끗하게 100% 헹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죠. 이게 이제 다 타고 피부로 흡수돼서 여자는 뭐 자궁에 남자들은 뭐 다른 곳에 엄청 축적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적은 없지만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 몸에 다 체내에 다 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안 좋은 생선 같은 거, 큰 뭐 참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중금속 몸에 쌓인다 이런 것처럼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분이 좋고 순한 거 쓰면은 이제 그런 화학적인 몸에 축적되거나 그런 것 남는 것들이 순하고 몸에 잘 남지 않게 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도 이제 숨을 쉬니까 더 많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 그냥 개 샴푸 써가지고 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확실히 강아지 샴푸는 더 성분 같은 거 순하게 만든 건 둘째치고 더 조금씩 넣잖아요. 용량 향 같은 것도 세게 안 넣고 물론 세게 넣는 그런 샴푸들도 있지만 그 요즘에는 향조차도 다 천연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동안 머리가 많이 빠져서 너무 많이 돼. 그냥 저도 궁금해가지고 강아지 샴푸로 감은 적 있었어요. 근데 뻣뻣하긴 한데 여기가 되게 풍성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뭔가
사람 샴푸에 들어있는 게 축 이렇게 되는 뭔가 윤기라던가 그런 거를 하게 하려고 했던 성분들이 없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붕하고 뜨면서 좀 풍성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한 달 정도 강아지 샴푸로 까맣던 것 같아요. 샴푸 리스트 제가 만든 걸로. 강아지 안 쓰고. 네, 제가 썼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머리를 이렇게 감을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야 돼서 성분 착한 거 써야 됐거든요. 왜냐면 여기 피부에 다 닿으니까. 제가 그때 사고가 나서 여기를 감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진짜 괜찮아. 오늘은 그러면 마칸다로 목욕을 시작해 볼 건데 제가 물 온도 좀 미리 할게요. 유튜브는 다행히도 할 때 발톱을 세우지 않아서 발톱을 굳이 하지 않겠어요. 싫어하니까. 왜냐면은 발톱 먼저 자르면은 이게 큰일이 일어나거든요. 왜 발톱을 싫어할까요? 목욕은 잘하고 막 빗질이라던가 이런 거 진짜 잘하고 근데 드라이도 잘하고 심지어 근데 발톱만 자르면 난리가 나요. 그게 다 이거요? 아니 저희가 이거 이제 요거 요거 아키즈 걸로 애들 방송하면서 씻겨주기도 하고 평소에도 씻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요만큼 남았어요 바닥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물을 섞어가지고 물 섞었어요. 아니 딴 거예요. 물 섞어가지고 쓸 거예요. 통에다가 물을 섞어놨는데? 아니 저희가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샴푸 희석해서 쓰는 거 알려드릴 텐데 한 가지는 그 다이소에 파는 케첩통 있거든요? 1,000원짜리? 아 길냥이 중... 어 다음님 요거 구매하셨구나! 다음님 요거 구매하셨어요 지금? 지금 구매하셨어요? 구매하시면 우리 요거 써이다! 요거 갑니다. 어 지금 구매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 고양이들이라 요거 선물해드릴게요. 자 길냥이 출신이라 발톱에 더 민감한 걸 생존무기 같은 거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아직도 생존무기야? 생존에 그 까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 길에서 생존하는 거 사람 만큼의 이상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리와. 아, 다홈님네 아이들 2주에 한 번씩 시킨대요. 어, 진짜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시키는 집이 있어요. 그쵸? 응, 저희, 제 친구네 고양이도 한 달에 한 번 씻는데요. 갈까요? 응, 우리 다홈님 요거 발 수정제 드릴게요. 고양이들 발 잘 닦아주세요. 목욕도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니까. 어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각질 파티. 햇빛에 오니까 더 잘 보이죠? 아, 가족들이 고양이 알러지래요. 고양이가 이렇게 물을 벌써 틀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고양이는 예외예요. 원래 이 물을 이 고양이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앙 하거든요. 근데 얘는 잘해요. 계속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양이들 저희 왔을 때는 물 이렇게 싹 틀어서 하기보다는 조금 물줄기도 약하게 하고 물도 닫아서 사용하고 아니면 욕조에 여기에 닫아서 이렇게 담궈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착하죠? 다음님의 고양이들은 목욕 잘 하겠네요. 그래도 이제 한 번에 시키니까. 또 오빠 찾아. 저 고양이. 무슨 일 있었냐면. 아, 니가 너. 그. 벵갈 고양이 있죠? 벵갈 고양이가 갑자기 지금 우당탕 하니까 얘가 놀라서 총알처럼 튀어나갔어요. 왜 그래? 깜짝이야. 많이 놀라셨죠? 다시 보기에서 저도 이따가 봐야 되겠어요. 그 순간 포착 좀. 아니, 왜 그러나 보다. 힐링님이 안녕하세요. 리트리버가 쓰기에도 좋나요? 살이 곱슬곱슬. 아, 골든 리트리버예요? 저희 강아지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저희 강아지도 써요. 그리고 거품 진짜 잘 나고 때가 엄청 잘 빠져요. 그때 한번 박박 씻기는데 딱 못해. 오늘 그 와카나 그 뭐야 동생 때문에 그러지. 조금만 하고 이거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희석된 거라 선생님 흔들어 놓은 건데 제가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부어서 쓰시라고. 아 부어서 써요? 네, 네. 모양새가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아 요거 저희 거의 다 써가지고 이렇게 물 약간 넣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요거 저는 저희는 통 다 썼으니까 나무 통에다 했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요런 사이즈나 좀 더 작은 사이즈에 희석해서 쓰시고. 이 저 고양이 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우리 애기가 봐요. 지금 잘하는 친구인데 저 고양이가 지금 자꾸 우리 어 우리 와칸다를 자극해요. 여러분 잠깐만 있어봐요. 제가 엄청 잘하는 고양인데 그지? 저 물 받아. 물 놔봐. 봉지야. 이렇게 이렇게. 아 봉지 진짜 들어왔어요. 봉지 못 잡으면 어떡해요. 들어와. 방금 사고 나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거품기 보이시려나? 거품기 사용하셔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우 잘해. 얼마나 잘해. 저 저것을 갑자기 오빠가 무혹하는데 그지? 어디 가서 고양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고양이 도망가가지고 못 잡았어요. 죄송해요. 댓글 읽어드릴게요. 다음님네 작은 러브리가 9개월이라서 아, 아직 많이 힘을 준다고. 그래도 그렇게 잘 시키시는 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고양이 하면... 뭐 아예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들 사실 말리는 게 문제여서 못 시키시거든요 다들. 클릭님이 사야 되겠다고 염전하고. 일단 대형견들은 요런 거 용량 큰 게 짱이에요. 아이 그럼요. 그리고 요것도 조금 희석해서 쓰면은 쓰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다음님은 요거 아 그 다음님 누구지? 다음님 다음님? 다옴님. 그 이거 사용하시는 분 향이 어떠신지 궁금하네. 사용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다음님이 아르간 샴푸 사용하면서 저희 큰아이 페르시안인데 꼬드름 빠지는 게 보였대. 꼬드름? 꼬리 있는 애들은. 아 선생님 꼬리 꽃. 애들이 많잖아요. 아 저는 다른 죄송해요. 선생님이... 아침부터 비은퇴 같은 생각했네요. 애리 여기 꼬리에 피지선 많아가지고 아, 있다고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꼬리랑 턱에 피지선이 많거든요 고양이들은. 저는 그 꼬가 그 꼬가 아니고 다른 아, 꼰 줄 알고. 쏘리 그렇습니다. 되게 미니, 잘하죠. 미니셸님이 귀에 물 들어간대. 얼굴을 헐 귀에 물이 아 물 들어 빼. 페레로님이 좋은 것 같다고. 어 향 좋대요. 다음님이 큰아이는 민감한데 아주 편안해 한다고. 엉덩이 찌지붙었다. 둘 다 여자 친구래요. 아, 내 꼬 얘기했더니 둘 다 여자라고. 죄송해요. 그 꼬가 거꾸인 거지 몰랐어요. 턱드름 할 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턱드름 이거는 꿀팁인데 턱드름 같은 거 있는 친구들은 플로럴 워터. 엉덩이 똥 묻었어. 플로럴 워터 중에서 캐모마일 점원이라고 있거든요. 캐모마일 점원 그냥 플로럴 워터 뭐 하이드로라이징 돼 있는 뭐 아무튼 그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그거 그냥 요 화장품에 묻혀서 턱 이렇게 몇 번만 문질문질 해주고 안 말려도 돼요. 그냥 문질문질만 해주면 그거 진짜 며칠만 해주면 턱드름 싹 빠져요. 꼬리에 까만 피지 빠지는 거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약간 왜 우리 사람도 코피지 뺄 때 그걸로 하잖아요. 오일로. 그런 건가? 아무튼 빠지면 너무 좋죠. 바빠 나는 지금. 순호님 오셨다. 순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빠요. 나 오늘 랑이 시켜요. 아 맞다. 순호님 오늘 라이쌤 시키고 있어요. 우리 꼬이. 하기 싫어요. 거품을 충분히. 그리고 거품기로 하면은 또 이렇게 예민한 부위는 만약 문질문질 안 하고 거품만 올려놔도 세정이 잘 되니까 거품기 불편한 목소리 이런 목소리 진짜 목욕할 때 뺄 아니면은 잘 안 내거든요. 땅이 목욕해요. 뭐 해야지. 우리 이렇게 얼굴 쪽은 손으로 치즈 고양이로 살 거예요. 사라져.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나 귀에 물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 애들 다 털어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기병나는 경우도, 솔직히 옛날에나 막 아예 목욕해서 귀에 물 들어가서 기병났어요 막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아픈 귀, 원래 안 좋았던 귀. 근데 아, 효원님 야옹이 목욕하는 거 처음 본다고. 이제 진지한 풍경이죠, 그쵸? 키우지 않으면 이거 볼 일이 없잖아요. 되게 잘하죠. 개처럼. 우리 집 오공이보다 잘해요. 맞아. 너무 잘해요. 보살핌 받는 거 좋아하는 고양이에요. 진짜 잘해줘. 눈 호박 눈. 너무 귀여워. 이마 털 죽어가지고 지금 스핑크스 같아요. 어디가요?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귀 깨끗한 친구들은 귀에 물 들어가거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샴푸는 사실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조심해 주시면 되고, 양이나 강아지 둘 다 코에 물 들어가는 걸 더 싫어해요. 귀는 털면 괜찮거든요? 나 기억 따라 꺾여 있어서. 아니 카메라 똑바로 보네. 귀는 괜찮은데 코에 물 들어가면 애들이 그때부터 목욕을 진짜 싫어할, 진심으로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코에 안 들어가게 조심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뱃살 막. 제가 잡아줄까요, 앞에 목을? 네. 그래야지 뱃살을 막 자유롭게 씻길 수가 있거든요. 물 온도는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작은 방에서 물 쓰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 물 엄마 갑자기 설거지하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와! 알았어요. 와! 이럴 땐 또 애기 같아. 아줌마처럼 앉아있는 거 봐. 엄마 다리하고. 아, 수노원님이 얌전하게 입는 거 보니까 라이쌤이 잘하셔서 그런가 봐요. 아빠, 제가 목욕 진짜 많이 했어요. 컴퓨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기 목욕 되게 자주 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시키고 한 세 번째인가 지금? 세 번째 시킨다고요? 네. 아니, 우리 고양이가 세 번째라고요? 그냥 고양이 세 번 시켰어요. 네, 세 번 시켰다고, 이제까지? 소원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크크크크. 아, 알았다. 고양이들은 따로 린스를 하지 않을게요. 요것만 해도 이 친구들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충분하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머리에 물 떼지지. 폭포수 좋아해요? 역시 아줌마처럼 앉아있더니. 아, 저번에도 이거 샤워기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거봐. 아니, 거봐. 물에 진심이야. 어우, 귀엽다.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요. 세준 선수. 이런 거 보셨어요? 고양이 가 이렇게 물줄기 떼고 앉아있는 거? 어머, 표정 봐. 어머, 눈 감는 거 봐. 어머.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향이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 위해 폭포수 좋아하는 거야. 왜 해 토픽이 나가야 된다고 하지? 해 토픽이 나가야 된다고 엄마들 맨날. 거봐. 처음이라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얘가. 알았다. 저는 늘 이 고양이를 어떻게든 우리 집에 한번 데려가 볼까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데려가 볼게요. 이제 혼자 사니까. 알게 알게. 아, 찬스님이 길냥이 벗어난 지 얼마나 됐냐고. 6개월? 응. 왜냐면 작년 가을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겨울 되기 전에? 그때 진짜 엄청 춥기 전에. 근데 작년 만약에 밖에 있었으면 분명히 얼어 죽었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진짜 추웠잖아요. 잘 타기도 하고. 맨날 영하 십몇 도였으니까. 특히 여기는 진짜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얼어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가 이제 살려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기특하죠잉? 고양이들은 안고서 저희가 드라이로 말려주기도 하는데 너무 이제
그런 터치 별로 안 좋아하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들 중에서도 손기도 민감하고 그런 친구들은 아예 드라이룸에서 좀 말리게 둬요. 그리고 그냥 타월로 최대한 많이 짜줘요. 아, 그래서 따뜻한 물 좋아하나? 밖에 있다가 이런 따뜻한 물 본 적이 언제 있겠어요. 저 수박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따뜻한 물 떼본 적이 없지 뭐. 약간 난 수건 다 써도 돼. 눈이 왜 그럴까? 귀여워. 애기예요? 강아지보다 잘했어요. 알쌤네 강아지보다 100배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자. 물론 아까 잠깐 뛰쳐나가가지고 깜짝 놀랐지만 그건 저거 때문이에요. 저 오전반 친구. 그치? 아이고 고생했어요. 사랑스럽다고 다음님이 사랑스럽대요. 들어가나요? 좀 말려서 들어갈까요? 있으니까 우리는 또 좀 쌔바람도 잘해서 드라이도 잘해 우리 고양이는. 아 또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나 또 다르다고 애기 같죠 갑자기 순한 야옹이가 되었어요. 어떡하라. 지금 추정 연령이 얘가 되게 작을 때 와가지고 저희는 그때 6개월 정도 생각하긴 했거든요. 6개월 정도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살았으니까 그래도 한 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작았었어요. 작았었어요. 약간 저기 있는 저 백말 고양이보다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더 사이즈거나. 근데 원래 이렇게 고양이들은 또 큰 소리 싫어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잘 씻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 막 쓰죠. 이 친구는 여기서 하도 드라이기 다른 강아지들 말리는 거 많이 보고 소리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시끄럽지도 않아요. 짬바라고 와서 또 지금 얼마나 좋아 안겨가지고. 평소에 안 그래도 안기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안겨가지고 온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 고양이 어떻게 말리시나? 그 말이? 드라이룸 있으신가요, 다오님? 그 요즘에는 워낙 드라이룸 대여도 많고 그러니까 렌탈 서비스도 잘 돼있고 그냥 좀 저렴한 거? 몇십... 뭐 20, 30? 이 정도 해가지고 많이 사시던데. 아, 드라이룸 있으시대요. 요즘에 진짜 정말 도구들이 잘 나와요.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저희 같은 미용사 아닌 분들은 무조건 손으로 다 말려야 됐었어요. 드라이기도 마치 이만한 거, 이 진짜 큰 거. 이만한 거 밖에 없고. 요즘에는 작은 사이즈 되게 많잖아요. 애들 집처럼 쓰기도 하고. 아, 애기들 도망가서 드라이기 다 넣으시나 보다. 진짜 잘하죠. 다음님의 애기들이 그래도 진짜 착한가 보다. 이게 시키고 싶다고 해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내가 목욕하러 가면은 세상 끝나라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우는 애들. 아 저 쉬는 날 아니고요. 아 저 옷을 안 갈아입었어요. 오늘 일하러 왔어요. 어제 라이썬이랑 저랑 둘 다 푹 쉬고 애기들을 잘 참아주셔서 애기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저도 집으로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자주 씻겨주니까 그 털도 많이 안 빠지겠어요. 이렇게 씻겨주는 것만으로 털이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 빗질도 자주 해주시고. 삐용삐용님이 지금 회사에서 원루하면서 보느라 소리를 못 듣는데 지 말투듯 상사님한테 샴푸 어떠려나 궁금하다고. 안 그래도 샴푸 쏙쏘였는데 요거 약간 말티즈 친구한테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왜 우리 옛날에는 백모 샴푸 이런 거 썼잖아요. 말티즈 커팅면
그 아무 진짜 아무 소용 없거든요. 아 연진아야. 그냥 잘 시켜주고 잘 해놓으시고 되게 어 최고예요. 잘 시켜주고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막 우리 강아지가 막 그런 물소리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우추에 물 담아서 스카처럼 해주세요. 스카처럼 해줘도 너무 좋으니까. 씻어주시고 털 엄청 많죠. 진짜 러시아, 그러니까 러브를 그나마 밥 먹어도 괜찮은데 편의점이 털 진짜 많잖아요. 그 미용 안에서 그냥 키우시는 거죠? 한 번씩 털 밀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옛날에는 진짜 한 개월에 한 번 목욕하러 온, 아, 미용하러 온 친구 있었어요, 고양이. 진짜 찾겠다, 그 친구. 아, 미용도 해요? 미용도 무마트로 다 할 것 같아요, 그쵸? 무마트로 하시죠? 예요? 아니, 아니. 다운님네. 1년, 아, 1년 두세 번씩 집에서 해주신대요. 어, 진짜. 와, 최고야, 엄마, 최고야, 엄마. 반대로. 안아. 고양이 진짜 안전하죠. 잡는데 살짝 잡았어. 안아. 근데 애기. 안전. 고양이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팔이 굉장히 멀어져요. 응, 요즘 좋아하는 애들도 한숨을 대죠. 신기한 광경. 앞으로 두 달 뒤에나 볼 수 있는 광경을 모으고 있습니다. 맞아. 아, 아, 잘 참아주는데 집에서 목욕, 아 집에서 미용을 직접 해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어한다고. 힘들죠. 저도 어제 쉬는 날 저희 강아지 미용하는데 집에서 하면 다 힘들어요, 진짜. 그래도 막 모양을 엄청 막 어떻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청결이라던가 털 빠지는 것 때문에 해주는 거니까 저는 집에서 해주는 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고양이들은 더더욱. 맞아요. 여기 와서 하고 가면 저희 너무 걱정되거든요, 사실. 외부 환경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이니까. 많이 받는 애들이라서. 완전 애기죠? 우리 와칸다가 저렇게 좀 돼지처럼 뚱뚱해도 애기해야지. 맞아 맞아. 페르시안도 털 엄청 길어. 엄청 길고 모량도 많고. 오빠 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이 고양이들은 강아지랑 다르게 더 털이 촘촘하거든요. 촘촘하고 더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 미용은 저희도 거의 2mm 많이 해요. 2mm 많은데 요즘에는 3mm 많이 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들 3mm 미용할 경우에는 피부 보일 정도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뒤에 공지가 구경하러 왔어요. 우리 오빠 뭐하나. 그렇게 3mm로 하고 나면 강아지들은 엄청 피부 많이 보이는데 고양이들은 피부가 절대 보이지도 않고 2mm 해도 피부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3mm 하면은 되게 뽀송뽀송한 상태? 그래서 저희는 3mm 많이 전해요. 3mm가 조금 더 귀엽고 짧지도 않고 상처도 훨씬 덜 나죠. 오빠 걱정되는 어린 여친.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 금방 간다. 아싸. 진짜 잘하죠. 이 정도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안 돼요. 공지 따라서. 아, 안 돼요. 네, 오늘은 딱 씻고 우리 아픈 날도 딱딱딱 말려가지고 진료 보러 가야 되겠죠. 드라이브가 이제 될까요? 응. 눈 앞이 너무 지금 얘네들이 하도 싸워대가지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이브에 향 넣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적외선을 딱 펴줘요. 그럼 빨간불 들어오면서 이렇게 살균 효과.
아, 터치 싫어하는 고양이들은 그냥 이렇게 안에 넣어주고 여기서 말리고 중간에 한 번씩 빗질만 해주면 그게 더 애기들이 편안해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게 시끄럽긴 한데 저 드라이기보다 애들이 조금 더 막 여기저기 안 만지니까 잘 있는 애들은 이걸 더 잘 입고 만져서 말려야 더 잘 있는 애들은 또 그렇게 하고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 또 오빠 걱정해서 왔어. 또 여기 놀려고 왔지. 여 뛰쳐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 처음 봤잖아요 고양이가. 진짜 처음 봤어.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방송했고 다음님은 저희가 이거 발세정제 보내드릴게요. 혹시 만약에 우리 고양이는 발 닦을 일 없다 하시면 강아지 키우는 친구 선물해 주셔도 진짜 좋거든요. 산책 강아지는 꼭 하니까 이거 아니면은 다음님 밖에 나갔다 온 다음에 발 닦으셔도 좋아요. 네? 누구요? 사람. 저는 사람 발 닦을 때도 이거 좋던데? 네? 강아지 닦은 다음에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발도 닦을 때 있거든요, 귀찮으면은. 아,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지금은 계속 이런 운동화 같은 거 신지만 여름에는 쪼리 신고 나갔다 오잖아요. 나이스, 수고. 잘 보셨죠? 보셨죠? 이거 사태지 아닌가 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리 같은 거 신고 갔다 오면 귀찮아가지고 요걸로 저도 씻을 때 있어요. 사람한테도 좋으니까 순하잖아요. 순한 걸로 우리 발도 소중하게 하거나 아니면 친구 선물해 주시거나 아니면 집에 고양이들 시켜주시면 좋아요, 진짜로. 오늘도 진짜 고양이 방송 저희도 솔직히 엄수간. 네? 누구야? 라이쌤 열심히 이용이 취소됐대요. 10분 전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분 전에 취소하는 거 이거 거의 노쇼 아닙니까? 노쇼죠, 노쇼. 누구지? 투진이에요. 이래서 예약금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제가, 헐, 봐봐요, 헐이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잔스님 왜 크크크크해요? 지금 우리 생계가 걸려있는데. 어? 저 이제 다음이요. 한시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 집에 여기에서. 그러면 잠깐 집 보러 갔다 와야 되나. 아 진짜 여러분들 예의 깡이죠 진짜. 진짜 이거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하시네요 진짜. 이래서 요즘에 진짜 노쇼 없거든요 저는. 맞아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하도 그 노쇼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문화가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람들 인식이.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꼭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저희가 또 이게 제 오전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진짜 딱 3마리 4마리 정도밖에 미용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초진 친구들은 저희가 어떤 성향인지도 몰라서 미용 시간을 되게 넉넉히 잡아요. 부분이나 뭐 전체 미용 짧은 걸 하더라도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풀로 비워두거든요. 그 친구랑 친해지는 시간도 필요해서. 근데 이렇게 취소를 10분 전에 해버리면은. 아유, 수호님이 누구니? 흔내주신다. 진짜. 이렇게. 다 날라갔어. 아빠 수호님이 이렇게 라인쌤을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전에 이렇게 방송하고, 아칸다 목욕하고. 흔내주는. 흔꾸녕을. 흔꾸녕을. 아, 이래서 진짜 속상해요. 이래서, 그죠? 저희는 이렇게 또 속상하네요 오늘. 또 맛있는 거 먹고 올 거예요. 기분 내려고. 사랑하죠. 아 사랑한다. 아유. 오늘 요거 방송 어떠셨는지요? 갑자기. 자기 한 행동이 부끄러운 거예요. 플러스 원 이런 게 없습니다. 힘내시라고. 서울 오세요. 커피 사세요. 이게 서울 살아요. 서울 살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강아지 고양이 다들 다 써도 애기들한테 다 좋은 성분으로 만든 거니까
정말 집에서 쓰시면 되고, 아 언니 나는 내 머리털도 너무 소중하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도 쓰면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천연 샴푸, 천연 바디워시 다 그런 거 쓰거든요. 아니면 샴푸바 같은 것도. 아이고 아이고 저기 난리 났어요 지금. 아칸다는 드라이룸을 싫어해서 방송 끝나면은 바로 제가 말려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싫어. 조만간 예약근무나.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예약근무나. 예약근무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팀문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직한테는. 왜냐면 너무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손님이 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떨어지려면 팀문화가 좀 있으면은 아, 팁 주니까 더 막 하려나?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우리는 자본주의에 아주 피해 있는. 팁 주면 그래 내 팁밭은 참는다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시고 팁 딱 주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했네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웃고 있지만 울고 있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막 간다 네. 말려주러 가야 네. 돼서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4월 달에 이제 미정이에요. 올해 아 오늘 이번 달 방송은 여기까지고 4월 달 것도 저희가 정해가지고 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거 보러 자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요거 요거 요거는 다은님 톡톡으로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게요. 아 톡톡.